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질타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대답을 하는 피감 기관장들의 답변 역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막무가내 고집형부터 잘못을 즉각 인정하는 쿨한 스타일까지 제각각이었는데요. 이경희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장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앞에 나서 길거리는 보통의 기관장들과 달리 박승춘 처장은 마이크 앞에 서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또 세금 내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줄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설득하러 온 거예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답변 태도 때문에 갈등을 빚었습니다. 기명기구 아니면 아니다. 노 의원님. 사과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거는 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와전된 부분과 제가 말을 해야 돼 했어야 했던 부분은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호통 장관 같아요. 국회의원한테 국정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청 국감에서는 흐릿한 답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국가직 전환 문제 등 현안에 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자. 아, 답변을 하세요. 늦추 사고 모르세요? 네, 앞으로 그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절히 설명까지 해줍니다. 이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를 할 때는요, 약간 명확하게 안 하면 멀리서는 잘 안 들립니다. 원하는 바가 뭔지를 명확히 좀 국감장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못을 즉각 인정하며 호평을 받은 기관장도 있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느라고 이런 일이 저는 있어서는 안 돼요. 잘못된 거죠. 네, 근절해야 근절돼야 마땅한 것이죠. 제가 그 철저히 국회의원장하고 협의해서 이런 일은 줄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한 답변에 의원들도 세웠던 발톱을 걷어들였습니다. 뉴스와 이경입니다. 국감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여야는 한층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예정된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와 정부의 세금 인상안을 놓고 뜨겁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박수윤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초반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전반적으로 차분했습니다. 국회가 장기간의 파행 끝에 정상화된 만큼 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몸풀기를 끝낸 여야의 일전은 이번 주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쟁점은 역시 세월호 참사와 각종 세금 인상 논란,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 세월호 참사 유관 기관과 담뱃세 인상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각종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부각해 야당의 정치 공세를 완벽히 차단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과 부실한 대책을 강도 높게 추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담뱃세 인상 논란에 있어서도 야당은 서민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조목조목 지적하며 적극 저지에 나설 계획인 반면 여당은 저소득층의 흡연율 하락 효과와 지방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앞세워 반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감 초반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상대방 의원 비하 메모, 비키니 사진 논란 등으로 실망감을 안겨준 여야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와이 박수윤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관련법 처리 시한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조만간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한승 기자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말 극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하고 이달 말까지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정부 조직법 및 일명 유병헌법은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 일단 여야가 모두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여야는 조만간 협상팀을 꾸려 협상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합의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특별검사 후보군을 추천할 때 유가족을 참여시킬지 여부입니다. 특히 여야가 지난달 말 합의해서 유족의 참여는 추후 논의한다고 여지를 남겨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야당 원내지도부는 어떻게든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해 성과를 내려고 하겠지만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 입장입니다. 정부조직법도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해양경찰청을 폐지할 방침이지만 야당은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안전 관련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야당은 재난대책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산하에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극심한 진통 끝에 가까스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당론에 들어가면 이견이 적지 않아 이달 중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뉴스와이 이한승입니다.